농협대 2024학년도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 일반 전형 안내. 농협대학교의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에 관심 있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에게 2024학년도 일반 전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형 방법, 배정, 그리고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형 방법. 일반 전형. 1차 합격자 선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 선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1차 성적과 면접 성적을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1차 합격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자는 동점자 사정 원칙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전형별 배점. 일반 전형. 1차 전형 수학능력시험 성적 440점 만점 100% 반영. 2차 전형 면접 성적 70점 70%, 1차 성적 30점 30%를 합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전형별 성적 반영. 일반 전형.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각 100%. 한국사 가산점 부여.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성적 환산표 제공. 영어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00점부터 20점까지 환산. 한국사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40점부터 10점까지 환산.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의 일반 전형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루 평가하여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을 통해 학생의 인성, 열정, 그리고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농협대학교는 디지털 경영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끼와 열정을 농협대학교에서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입시스팟에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이상으로 농협대 입시 전문 6차 산업교육센터에서 농협대 일반 전형 전형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